라페스타입니다. 제가 홈에서 버스를 타고 라페스타까지 이동했습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10일입니다. 제가 제3공영주차장에서 동대문으로 가는 콜 하나 잡았습니다. 제가 지금 출발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운행 시작하겠습니다. 라페스타에 차량이 맞. 제가 곧 출발지 도착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0분 걸쳐서 도착했습니다. 바로 제가 도착한 곳에서 바로 후화동 가는 콜이 떴네요.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화동 전농동 로타리에서 소화동 37km 40분에 걸려서 모셔드렸습니다. 제가 대봉동 쪽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또 바이크가 두 대 나타났네요. 벤틀리를 좋아하는 건지 카메라만 켜면 바이크가 달려옵니다. 이제 언택트 시대에 배달 문화가 많이 돼서 그런지 또 지나가네요. 시대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언택트 시대에 이 배달 오토바이가 이 야간에 많이 다니는 거 보면 제가 대리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오토바이가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 많아지는 현상들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는구나, 언택트 시대로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영상을 앞으로 못하는 이유는 비를 맞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반대쪽으로 해서 이동해 놓습니다. 아, 좀 전에 제가 첫 운행, 둘째 운행 두 번 다 사고 날 뻔했습니다. 제가 개봉동으로 이동해서 좀 이따가 시간 있으면 아, 진짜 안전운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들을 다시 한번 또 해보게 됐습니다. 예, 제가 이제 거의 정류장 쪽으로 다 왔는데요. 제가 여기서 버스를 타고 개봉동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예, 광명시청 근처에 있는 데서 제가 화성 콜을 하나 잡았네요. 화성 내려가겠습니다. 경유콜이긴 한데요. 내려가야죠. 내려가서 또 벤틀리를 화성에 보내서 올라오는, 어떻게 올라오는지 한번 제 모습을 던져 보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예, 정남에 내려왔습니다. 45km 48분 걸려서 광명에서 정남 왔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야 되죠? 픽업도 한번 올려놓고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이나 오산 쪽으로 올라가야 될 것 같네요. 여기서 콜은 없을 것 같고요. 도착지가 변경이 돼서 또 얼마를 더 주시네요.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올라갈지가 의문인데 아무튼 여기서 올라가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는 여기 다 그쳤네요. 이제 정남에는 제가
세 번째, 네 번째 콜 다시 한번 잡아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남 초등학교 근처인데요. 1시 40분입니다. 제가 지금 픽업을 하나 올렸는데요. 잡아주진 않으시네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요. 지나가는 차들도 없네요, 여기에. 특별히. 그래서 좀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점이나 서울, 뭐 수원 나가면 좋겠는데요. 차가 아무것도 안 지나네요, 지금. 좀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아세요? 예. 봤어요, 저? 예, 봤어요. 이게 무슨 뭐, 뭐야. 여기 정남 사장님이 또 태워주셔가지고 제가 수원 쪽으로 이동합니다. 네, 오늘 행운이 있는 날입니다. 감사하네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2시 30분입니다. 제가 수원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정남에 있었는데요. 지나가신 사장님이 태워주셨네요. 그래서 수원역까지 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서울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흥 왔습니다. 수원역에서 로드프렌 한 명과 시흥까지 왔네요. 여기서 이제 첫차를 타고 제가 영등포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로지 3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장님도 오늘 업무 잘 하셨나요? 저는 3콜 타고 이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중년대리 TV의 벤틀리였습니다. 예, 오늘 아까 정남에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신 사장님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만나 뵙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또 결국 그래서 수원까지, 또 수원에서 또 시흥까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또 새로운 영상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복귀포를 잡았습니다. 제가 문양동 가는 포를 하나 잡았습니다. 거리가 한 1.5km 되는데요.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바로 택시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이 콜 타면은 문양동에서 홈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바로 출발해서 문양동으로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귀 콜을 결국은 잡았습니다. 예, 문양동에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36km 39분 걸쳐서 운양동 모셔드렸습니다. 여기 운양역 근처네요. 제가 운양역으로 이동해서 근처로 이동해서 제가 대화역 가는 버스 타서 홈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화역 가는 버스 타는 곳까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비가 와서 아까 그 사고가 날 뻔 했다고 그랬는데요. 첫 번째 운행, 두 번째 운행 둘 다 사고 날 뻔 했습니다. 첫 번째 운행은 제가 1차선을 가고 있는데 2차선에서 바로 끼어 들어와가지고 빵빵빵빵 해서 결국은 이제 문제없이 넘어갔는데요.
두 번째 운행. 두 번째 운행은 공덕오거리 그 들어가는 입구 쪽에서 제가 2차선을 달리고 있었는데요. 저는 미니차였고 티코가 1차선에서 아마 졸았는지 음주였든지 브레이크를 밟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1차선에서 4차선까지 이렇게 땡그르르 오는 거예요. 이야, 사고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빨리 달리지 않아서 천천히 달리고 또 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도 문제없이 됐는데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아, 사고 날 뻔했습니다. 또 제가 타고 있는 차도 작았기 때문에 만약에 부딪혔으면 둘 다 뒹굴렀을 것 같아요. 아마. 근데 아마 제가 졸았든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아니 밟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었던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모시는 고객님도 깜짝 놀라시고 아 다행이라고 운전 잘하신다고. 아무튼 제가 사고 날 뻔했습니다. 사장님들 아무튼 비 오는 날 어떻게 환경들이 될지 모르니까 늘 이렇게 방어운전에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아주 비오는 오늘 참 방어운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경험을 좀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좀 전에 독산동에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마감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또 새로운 영상에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